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요. 방문 첫날인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이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리커찬 총리와 양자회담, 그리고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회담 등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위해서 연쇄회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마켓포커스에서는 미리 보는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타이틀 아래 이번 방중이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자세한 내용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크게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2.85%의 상승률, 코스닥은 3.4%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겠고요.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시장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급격하게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거래일보다 6원 넘게 하락하면서 114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시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중을 앞둔 중국 현지의 표정부터 살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김태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이번 방중의 슬로건을 심신 지려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으로 정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또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중국 언론들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한중 경제협력, 그리고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들은 정치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 그리고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보면 중국 언론들은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이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한중 FT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망은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동북아의 경제 일체화가 진행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이 FTA 체결을 서두르기로 합의하면 소극적 자세에 있는 일본까지 끌어들여 동북아 지역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또 박 대통령의 개인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이미 박 대통령의 전기가 이곳에서 세종유나 출판돼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드라마 같은 굴곡의 삶을 살아오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어를 말하고 중국 철학을 이해하는 지중파 인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칭화대 연설에서 일부 중국어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외국 국빈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어로 연설을 한 선례가 거의 없다면서 이번 박 대통령의 강연은 한중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 현지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방중이 특별히 더 의미를 갖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게 될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관련해서 한중 미래 비전 공동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아시다시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세 가지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비핵화, 대화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이런 원칙은 과거 정부 때부터 수립된 건데요. 시진핑 정부 들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 정책의 기본이 됐다면 지금은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경무역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과거 정부와 달리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 때문에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감대를 갖고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비핵화 원칙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선언에 명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이고 실제적인 문구가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우리 측의 의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경제적으로 관심이 가는 것이 역대 최대 경제 사절단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정재계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하는 재계 인사는 모두 7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 언론들도 지난달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보다 인원이 훨씬 많아졌다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내일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대표들은 내일 베이징에서 대한상의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행사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한국 측은 한중 투자 현황과 과제에 대해 그리고 중국 측은 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환경에너지 분야의 협력 과제 등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절단에는 절반가량이 중소, 중견기업 대표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는 이를 위해 중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 행사에는 레노버, 하이얼, 화웨이 등 중국의 대기업들이 참가해서 한국의 부품 소재 기업과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베이징에 이어서 방문하는 도시가 또 시안입니다. 시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대형 광고판도 등장을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왜 시안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29일에 베이징에서 시안으로 간 뒤 하루를 묵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시안으로 가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안은 진나라, 당나라 등 중국 13개 왕조의 도유였던 역사의 도시이자 중국 최고의 문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안이 한중 경제 교류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안은 IT 등 첨단 기술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 도시이고 위치상으로 중국 서부 대개발의 거점 도시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곳에 이미 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요. 최근 160여 개의 협력업체가 이곳에 진출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시안 방문은 한국 기업들의 서부 진출을 독려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상대인 시진핑 주석과의 우위를 증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시 주석의 고향은 베이징이지만 문화혁명 때 시안에서 가까운 예난시에서 7년간 생활을 했고요. 시 주석의 부친인 시중신 전 부총리의 고향이 시안에서 가깝기 때문에 시안은 시 주석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시안 방문은 시 주석과 개인적인 친분을 더욱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김태환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현지의 반응부터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외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의 주재우 교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기 역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는 다르게 미국 다음으로 주로 일본을 갔었는데요.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중국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종결된 후에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와서 한반도를 둘러싸고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좀 보이는 과정 속에서 네. 지금 이제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중국 현지의 분위기도 우리가 들어봤는데 중국에서도 네. 상당히 이번 방중을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배경에는 특히나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예, 아까 특파원 분께서 이제 저기 뭐야 잘 정리를 해 예. 주셨는데요. 그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두 번째 해외 순방 국가로 이제 선정한 데에서 그런 용단이라든가 그런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중 관계의 발전상과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네. 지금은 어떤 위치에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한중 관계요? 예. 네. 한중 관계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에 저희가 이제 발전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도기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향후 20년은 이제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북한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계기를 마련해 줄까라는 기대감이 네.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오갈 것으로 보세요? 예, 일단은 저기 뭐야 일단 미중 회담하고 그다음에 한미 회담에서도 이제 봐왔다시피 예.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공통된 입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런 입장 그
입장이 같다는 것은 이제 확인할 뿐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미중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북한의 이제 고위급 관료들이 이제 북한을 연쇄적으로, 중국을 연쇄적으로 예. 방문했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마 얘기도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북한에서 고위급 관료들이 중국을 네. 계속해서 방문을 했지만 네. 중국의 입장에는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좀 어느 정도 압박에 나서면서 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앞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중국의 태도 변화가 아무래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유엔 제재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제 한미 중의 이제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입장 변화가 북한을 좀 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반도의 정세도 어느 정도 전환점이 만들어지면은 네. 또 동북아시아 관계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한미 중의 공조 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예. 아무래도 이제 대화의 장이 개최될 거고.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남북 양자 회담이든 뭐 육자 회담 같이 다자 차원에서든 하여간에 그런 대화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아무래도 동북아의 이제 평화 안정에 이제 좀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바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네. 정상회담 이후에 한중 미래 비전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할 텐데요. 네.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우선 이제 한중 양국 간에 이번 회담이 가장 큰 모토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믿음과 신뢰 구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한반도 이제 비핵화 문제가 이제 그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이제 사절단을 이제 경제 사절단을 이끌어감으로써 한중 경협의 확대 그리고 강화 그거에 대한 이제 문구가 이제 아무래도 명기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양국 국민 간의 서로 이제 신뢰와 교류 그다음에 이해 증진에 대한 그런 이제 중요성도 아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도 또 발표가 되는 대로 저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진핑 국가주석도 사실 국가주석이 오른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대외 정책의 행보를 보면은 이전과는 상당히 변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시진핑 노선에 대해서는 대외 노선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예, 굉장히 실용주의적이면서도 원칙주의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시피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신형 대국 관계로는 이제 설명하면서 네. 이것은 이제 미국이 이제 적극 수용할 것을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양국 간의 그 신뢰와 믿음 그리고 협력을 강화한 그런 이제 그 문구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소모전을 이제 피하는 그런 이제 비교적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사이버 안보 영역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양국 간의 국제기범이라든가 제도를 이제 마련하는데 이제 공조할 것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진핑 정부는 그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실용적인 대외 노선을 취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네. 그렇다면 이것을 향해서 앞으로 대중 네. 한국 외교 노선은 어떻게 정해줘야 될까요? 한국 외교 노선은 일단은 그 미중 간에 이제 저희가 계속 이분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는 게 경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는 미국은 이제 항상 한미동맹 때문에 상수로 저희가 여겨야 되고요.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 우리 이웃 국가로서 세계 최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용적이고 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쭉 중국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좀 필요한 거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신뢰 증진과 그 믿음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방문을 통해서도 보겠지만서도 시안을 방문한 것도 그런 이제 중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그 다음에 그 고적에 대한 이제 존중을 이제 표시를 하는 예.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 믿음과 이제 신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호 간의 존중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예, 양국 국민들의 이제 그 상호 존중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기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의 주재우 교수와 함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외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